왼쪽으로 리버스를 제대로 노렸어요. 네. 와, 이건 요기가 들어갑니다. 오, 좋습니다. 와, 이건 기가 막힌 샷이 한번 나왔네요. 네. 아, 응원의 힘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지금 리버스로 4쿠션이 됐어요. 2, 3, 4. 네. 다시 봐도 대담한 선수입니다. 네. 와. 네. 상황에 지금 저런 구상을 해서 맞췄다라는 거죠. 자, 얇은 두께 필요해, 이번엔. 네, 뒤돌리기. 파란 공 처리는 잘 됐고요. 오, 노란 공을 향해서. 막구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네. 네, 다음 공까지 또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 연이은 투 공격 좋았고요. 흐름도 좋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벼운 타격이 있어야지 또 각이 나오는 위치에 파란 공이 있습니다. 가볍게 톡 쳤는데요. 네, 잘 네, 쳤어요. 오. 김민건 선수 자신의 흐름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는 이제 3쿠션을 보는 것보다 2쿠션의 위치를 설정해서 그 자리에 떨어뜨리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네,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대회전이죠? 뒤돌리기로 가는데요. 아, 잘 떨어뜨린 것 같은데. 노란 공을, 네, 찾아갔습니다. 노란 공의 위치는 계속 그대로이긴 하지만, 일단 설계한 대로 공격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막힘이 없죠. 네. 끝까지 지켜보는 리더의 모습. 지금 회전 살아 있어요. 네. 오! 걸어서 리버스. 굿샷입니다. 네. 와, 장타. 아, 잘 쳤습니다, 지금. 왼쪽 회전이죠, 지금. 왼쪽에 약간 아래쪽인데 두껍게 걸어서. 네. 이제 여기서 회전이 완벽하게 부활되는 거죠. 오, 정말 네. 좋은 장면인데요. 김민건 선수가 가장 최